8.58 미얀마 안다만 해역에서 실종된 지 33주년을 맞았죠. 1987년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탑승객 115명을 태운 칼858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이 사건을 두고 온갖 의혹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올 1월 지역 MBC가 촬영한 추정 돈체가 칼858기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수색조사단을 파견하기로 미얀마 정부와 합의했다고 합니다. 대구 MBC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심 50여 미터 바닷속에서 자연광 상태로 수중 카메라에 포착된 비행기 동체. 왼쪽 날개와 엔진,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잇는 파일런까지 뚜렷합니다. 대형 여객기가 분명해 보입니다. 동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는 칼858기가 유일합니다. 1미터 앞에서 촬영된 엔진의 모습은 칼858기의 엔진인 PNW-JT-3D 기종과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에 그 대한항공이 사용했던 PW 엔진하고 모양이 제가 볼 땐 똑같아요. 블레이드 모양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707 엔진, PW 엔진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칼858기 추정 동체의 모습에 유족들은 물론 국민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추정 동체가 칼858기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사령탑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미얀마 정부와 현지 조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구 MBC의 보도 이후 10달이 흐르도록 수색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유족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려야만 했습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저희 가족들이. 여태까지 10개월 정도 해갖고 우리가 정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정부가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속였구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까지 나서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의지 부족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미얀마 총선 등이 맞물리면서 양 정부의 합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달 초 청와대는 유족 대표들을 만나 정부의 수색조사단을 미얀마 현지에 보내 칼858기 추정 동체 확인 작업을 하기로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